분리후몰이 학생 준비됐어요? 네, 교수님. 네, 그러면 분리후몰이 학생이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소통의 변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잘 안녕하세요. 들려요. 저는 분리후몰이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소통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천재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필요했습니다. 문명의 발전에 함께 의사소통의 형태와 문화도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의사소통을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및 가까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나이가 들면 친구들을 찾고 그후 학교 교사와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대한 사교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사소통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21세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 사이트, 다양한 포럼 및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초년들은 대부분 서로를 알아가고 인터넷에서 의사소통을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가 변하고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이 세상과 함께 얼마나 정확하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각각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만든 기술이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변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기술에 대해 말하자면 컴퓨터, 전화 등이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발전인가, 진보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 중립입니다. 장단점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빈도가 줄어들고 모니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져 눈이 나빠지는 등 건강이 안 좋습니다. 대신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가장 큰 장점으로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만날 때 사람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로만 소통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국소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상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와 여자가 걷고 있고 둘다 서로 다른 전화로 음악을 듣고 각각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왜 함께 산책을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절대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들을 무색하기도 현재 우리는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된 의사소통 방식이 매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마비되었던 사회를 다시 활성화시켜준 것이 바로 인터넷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서로 육체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사소통 변화로는 정당점이 공정하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리후몰이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응엔티안 학생의 박항서 감독님에 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응웬티안입니다. 저는 이번 말기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이자 축구 감독인 박항서 감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의 선수 시절 포지션은 화이트필더입니다. 2017년부터 베트남 축구 국가 대표팀과 베트남 U23 축구 국가 대표팀의 감독을 겸임하러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 국가 대표팀에서 활동과 성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2017년 9월 베트남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에 선임되었고, 2017년 10월 11일 베트남 U23 축구 국가 대표팀이 겸임 감독으로 공식 취임하였습니다. 베트남에 온 결정은 박항서 감독의 경력에 있어 전환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박항서 감독님은 2018년 AFC U23 축구 선수권 대회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첫 AFC 주권 대회 결승 진출, 2018년 자카르타 팔렘팡 아시안게임 통일 베트남의 첫 아시아게임 축구 4강, 또한 2018년 수즈키컵 10년 만에 무패 우승 베트남 축구 국가 대표팀 16경기 연속 A매직 무패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항서 감독님의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에 베트남을 감동시킨 박항서 축구 감독에 대한 열풍이 한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인식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지금의 우호적인 기세를 살려 더욱 원론의 관계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항서에 대한 감정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베트남 축구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지난 2년 동안 U23팀 경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는 모두 바로 박 감독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항서의 학생들과 베트남 대표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그를 박 선생님이라며 사랑스럽고 애정 어린 말로 부릅니다. 이로써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응윤티안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